정말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합니다. 저는 이 프레젠트가 나올 거라는 뉴스를 보고 그때부터 구매를 주저하기 시작했는데 이걸 드디어 사게 됐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. 진짜 이게 광고대로 되면 대박인데요. 그쵸? 이걸 뭐 하고 싶냐고. 대리단 거 들었어? 아, 저번 해외 바이오미팅 때 진짜 대박이었대. 아니, 걔는 언제 그렇게 외국어까지 잘한대? 헐, 인사 벌써 대리됐어? 응. 아이, 근데 뭐 빈사정 때문에 인정이지. 일 잘해, 능력 좋아. 그리고 뭐 이번에 외국어까지? 응. 우리는 언제 대리다냐? 아, 그러게. 어, 행아! 뭐야, 왜 이렇게 늦었어? 야, 갑자기 김 부장이 일을 떠넘겨서. 민서야, 완전 축하해. 민서라니, 이제 민서 말고 정대리님 해야지. 대리님, 축하드립니다. 정대리님은 무슨 정대리님이야. 야, 술이나 마시자. 짠! 짠! 민재, 그, 너 저번 회의 때 장난 아니었다는데 그 원래 좀 중국어를 했어? 아니면은 그 좀 짬내서 공부한 건가? 아, 야, 진짜 별거 아니라니까. 아, 말해봐, 그냥. 아, 다 똑같지 뭐. 아니, 말해서 한 번만. 아니. 이거 있잖아. 이거. 그. 우리 삼촌이 여기서 일하셔가지고 베타 테스트로 내가 미리 받았었거든? 아, 그래서 뭐 이걸로 짬내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아, 그런 거지 뭐. 오, 프레젠트 베타 테스트였어? 어때? 나도 사려고 하는데 좋아? 응, 근데 좀 하기 뭐 나름인 것 같기도 하고. 야, 니네 다 할 수 있어. 다 할 수 있어, 니네. 프레젠트 그까짓 거 나도 사면 되지. 나도 대리 될 거야. 프레젠트와 함께라면 당신의 24시간은 오로지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. 사용 방법. 기계를 착용한 후 평소와 같이 수면해 주십시오. 진짜 이렇게 되는 건가? 안녕하세요. 프레젠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곳에서는
당신의 잠들어 있는 시간을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. 나 공부해보려 하는데 중국어 공부 어떻게 하면 될까? 그러면 먼저 중국어를 학습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오늘 집 끝? 이제 뭐라 하면 좋을까? 네, 기상시간까지는 2시간 정도 남으셨는데 영화 한 편 보시는 것은 어떠세요? 영화? 좋지. 근데 무슨 영화를 보지? 난 영화 볼 때 고르다가 시간이 다 가버려서 보질 못하더라고. 혹시 영화 한 편 추천해 줄래? 보고 싶은 영화 목록 중에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있네요. 바로 틀어드릴까요? 오, 안 그래도 그거 주변에 누구였지? 아무튼 그거 재미있다고 해서 보고 싶었는데. 좋아, 틀어줘. 저번에 네가 좋다고 해서 프레젠트 나도 한번 사봤는데 진짜 신기하더라. 어제 막 배송이 와서 사실 살짝 과연 이게 될까? 안 믿었었거든? 근데 어제 진짜 신기했어. 진짜 샀네. 어때? 잘 맞는 것 같아? 근데 최근에 그거 쓰고 힘들다는 사람들 좀 많은 것 같던데. 사실 나도 요즘 미안. 나 가봐야겠다. 다음에 봐. 여기는 도대체 어디야? 자연으로 떠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어요. 혹시 원하지 않으신다면 말씀해 주세요. 아니야.
이런 것도 되는구나. 몰랐네. 나 원래 산책하는 거 좋아해서. 그러면 오늘은 산책이나 해야겠다.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? 보통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. 사진? 좋아. 찍어줘. 나 어제 인스타에서 사진 봤는데 거기 어디야? 진짜 가는 거야? 아, 아니 그 프레젠트에서 찍은 거 진짜 신기하지 않아? 이제 여행 갈 필요가 없겠는데?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퇴근하겠습니다. 벌써 퇴근하게? 아까 내가 메일 보낸 거는 확인했어? 어, 네. 오늘은 사정이 좀 있어서 집에 가서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. 야근도 안 하고 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오늘 뭐 데이트라도 있나 보지? 너무 설렁설렁하는 거 아니야? 아니 하영 씨 동기는 벌써 데리자고 그랬다는데 하영 씨는 그런 욕심이 없나 봐. 오늘은 일도 너무 늦게 전달받기도 했고 또... 아, 알았어, 알았어. 그러면은 내일까지 꼭 해와. 뭐 요즘에는 그거 있으면 뭐 일도 아니라 그러는데, 그렇지? 내일 보자고. 네, 마무리 지어오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 말 죽게야. 멋쩍이 내 때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? 이러세요.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잠깐만. 아휴 왜 이러세요 진짜. 하영 씨,
좋은 아침. 안녕하십니까. 어제 내가 진짜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하윤 씨한테 어쩔 수 없이 먹는 거거든. 근데 아침에 이때 사장님이 아이디어가 좋다고 하시네. 하윤 씨 생각보다 능력 있네. 아무튼 그 프로젝트 우리 팀한테 믿고 맡겨본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지금처럼 잘해보자. 화이팅! 네. 좋았어. 잘하고 있어.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화이팅! 네. 화이팅! 민서가 갑자기 사표를 쓰고 나갔대. 그래서 나는 딴 곳으로 이직했나 했는데 그 프레젠트 때문에 민서가 이상해졌다는 소문이 있어서 좀 무섭지 않아? 갑자기 연락도 없이 말도 없이. 진짜? 나 이번 주에 민서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보기는 했는데 갑자기 사라진 게 프레젠트 때문에. 아니 뭐 확실히 밝혀진 건 아닌데 그냥 그런 말이 있어서 혹시 아는 거 있나 좀 물어봤어. 아 근데 너 요즘 뭐야? 뭘 했길래 우리 팀 최과장이 막 네 얘기를 물고 늘어지는 건지. 아니 그렇게 승진하고 싶으면 지가 잘하면 되지. 네가 아이디어가 좋네 마네 나는 뭐 하냐면서 눈치를. 아 너무 짜증나 진짜. 오늘은 하영님이 프레젠트를 이용하신 지 벌써 4일째 되는 날입니다. 더욱 원활한 이용을 위해 피드백을 받으려 하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? 혹시 프레젠트에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? 최근에 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서. 혹시 민서님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인가요? 그렇다면 그러실 필요 없어요. 민서님은 현실보다 여기에 더 머무르고 싶어 하셔서 스스로 프레젠트 안에 계시는 것을 선택하셨어요. 언제든지 원하신다면 접속을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... 그런데 네가 민서를 어떻게 알아? 난 너한테 민서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. 저는 하영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듣고 있고 항상 깨어 있어요. 오늘은 좀 피곤한 것 같아서 쉬어야겠어. 이만 접속을 종료해 줄 수 있을까? 네, 하영님. 접속을 종료하겠습니다.
프레젠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